이번 시간에는요, 2조 혹은 조음김이라고 얘기를 하죠. 클라리넷으로 악보를 2조해서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클라리넷을 피아노와 같은 다른 악기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 바로 2조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라리넷을 B플랫 클라리넷이라고 하잖아요. B플랫 클라리넷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클라리넷으로 도를 연주하면 피아노나 플룻, 바이올린 같은 C조 악기를 기준으로 C플랫 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클라리넷의 도는 피아노의 B플랫 음과 같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피아노 혹은 플룻과 같은 C조 악기와 같은 악보를 보고 클라리넷이 그대로 함께 연주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피아노나 플룻이 클라리넷에 맞춰서 2조를 해주던가 아니면 클라리넷이 2조를 해서 연주를 해야 조화롭게 소리가 들리겠죠. 이런 경우 보통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사람이 2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조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2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2조 방법을 배우기 전에 악보를 보고 2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샵 붙는 순서와 플랫이 붙는 순서를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샵 붙는 순서를 뒤에서부터 나열하게 되면 플랫 붙는 순서가 됩니다. 자, 샵 붙는 순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렇게 붙게 되고요. 플랫이 붙는 순서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런 순서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차례대로 샵, 플랫, 조표가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려진 음들은 각 조의 으뜸음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으뜸음이란 음계의 기초가 되는 음이고요. 조표가 붙은 악보의 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샵이 하나 붙은 악보에서는 솔이 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단 으뜸음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샵 계열의 클라리넷 조음김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샵이나 플랫 같은 조표가 아무것도 없는 악보나 샵이 붙어 있는 악보에서는 악보에 있는 조표에서 샵을 두 개를 더 붙여주고 한 음을 올려서 연주하면 됩니다. 당연히 연주할 때는 바뀐 음과 바뀐 조표대로 샵을 붙여서 연주해야 되고요. 지금 보신 악보와 다르게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샵이 두 개가 있는 악보일 경우에 클라리넷 악보로 조를 옮겨서 연주하게 되면 샵은 네 개가 되고요. 그리고 한 음씩 올려서 또 연주를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플랫 계열의 조음김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샵 계열보다는 간단한데 악보에 있는 플랫 조표에서 플랫을 두 개를 제거하고 한 음을 올려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악보를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열외의 경우가 있어요. 플랫이 한개 있는 곡을 클라리넷으로 2조할 때는요. 플랫을 지우고 샵을 하나만 붙여서 앞에서와 같이 한음 올려서 연주를 하시면 돼요. 즉, 플랫 하나의 원래 악보는 클라리넷으로 2조를 하게 되면 샵 하나의 악보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클라리넷 2조를 익숙하게 잘하는 방법은요. 많이 2조해서 연습하는 방법이 최고예요. 처음에 2조 연습을 하실 때 찬송가나 동요, 내가 잘 아는 쉽고 간단하고 짧은 곡부터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아는 멜로디라면 잘못 2조를 했을 때 바로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연습하신 후에 익숙해지시면 가요나 CCM 등 원하는 곡으로 넘어가서 연주하시면요. 조금 더 쉽게 2조에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보에 개명을 써놓고 연주를 하지는 마세요. 2조하는 실력이 더뎌지거든요.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바로 계산해서 연주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끝!